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고. 오늘 약속된 기자회견 시간이 거기에다 이제 지상 출입 금지라고 하는 합지를 배송하는 아파트로부터 겪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스럽습니다. 택배기사들에게 배송하고 싶으면 저탑으로 바꿔! 이름 바꿀 수밖에 없고 비용은 네가 내! 수백만 원의 비용은 기사 본인의 시연을 부셨지만 이 상태로 세 달 그 기사는 연대하지 못한 6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곳저곳 경로를 통해서 입수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택배를 시킬 때 그곳 택배사를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해달라. 그렇게 되면 동참하는 택배기사들이 심각한 경제적 곤란함에 처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무너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의 회의에 단도직 입장으로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아파트 단지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왜 그 모든 것들을 택배 노동자가 짊어져야 합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이요. 다시 말하면 안 돼. 이게 왜냐면 1년 동안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너무 힘들어. 다 지하로 들어가게끔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새로운 모델을 상생해 모범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대안이 있는데 이렇게 대안이 있는데 왜 대화도 안 하시고 갑질과 행포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아파트에서 택배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고 해도 어이 택배가 뭐예요? 택배기사